네, 장관님,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국민들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한국 부동산은 통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특정 시기마다 급격히 올랐습니다. 표본을 두 배 이상 늘린 올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전월보다 19.5% 올랐습니다. 통계가 틀렸으니까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장관님, 그 임대차 3법으로 대출 걱정도 줄고 이사 걱정도 줄였다는데 정말 동의하십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세가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 규제 풀고 보유세, 양도세 등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 바로잡아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11월부터 신혼부부나 1인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의해서 한도를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풀고 금융위는 막는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쉽고 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뼈아껴 그 아프게 이렇게 새기도록 하겠고요. 역시 뭐 양질의 집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이 전공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